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더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을 사과한 겁니다. 한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사과하신 이유를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일단 제가 그 이 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더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제가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관련 발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팩트 관련된 유무 페이스북에 유감 입장을 올리고 있는데요. 당대표 되시면 당 통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 사건은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죠. 그 사건은 당시에 우리 당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원회를 저쪽에 넘겨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같은 악법들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 포함해서 처벌될 거 감수하고 몸 아끼지 않고 몸으로 막았던 충돌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법률적인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 사안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사실 아직 여야 이게 더 국민의힘만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도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가 서로 간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야 공이 있는 문제이고 그 과정의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법을 막겠다는 어떤 그런 악법을 막고 당을 지키고 시민의 어떤 그 이 권리를 지키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리면서 서로 간에 처벌 불원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히려 당이 그런 면을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나서서 재판 받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공소를 결국 취소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으신 건가요?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맥락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도 구체적인 사건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한 그때도 이러지 않았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맥락이.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꼬리를 붙이면 사과를 한 것 자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또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고 그 점을 대해서 사과한다. 제 입장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거티브 공방은 지금 내일부터 우리 선거 시작이잖아요. 내내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내내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공격하거나 뭐 저 이 사안을 막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대. 지금 건 제 실수예요. 지금 요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외에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뭐 비슷한 식의 방식의 공격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네거티브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냥 참고 잘 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가장 정의롭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의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법이라든가 그런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의 수감이라든가 본인의 유죄 판결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정의롭죠? 그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정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롭습니까? 그게 왜 정의롭죠? 그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특검하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특검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거부권 행사 이후에 그 거부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단결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